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참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욥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진정한 복을 얻는 비결은 무엇인가? 욥이 받은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또 우리가 받은 복은 또한 어떤 복인가?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중국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 받으라 그러면요. 아멘 아주 너무너무 우려 같은 소리로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을 할 때 그게 내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그냥 얻어지는 복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키예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이 복 받는다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욥이 받은 복은 이 말하고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고 아주 노력했던 모범생이었어요. 욥의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무슨 법이냐면 육체의 예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율법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걸 잘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누렸던 것은 태평성대였고 부귀 영화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 그랬거든. 그 우리 양심이 율법이 돼서 이 양심에 저촉이 안 되게 바르게 잘 산 사람은 땅에서 복을 받아요. 이것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복이에요. 욥이 보니까 육체의 복을 아주 잘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 마음에 정직하려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그가 복을 받은 걸 보니까 첫 번째 2절 말씀이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어요. 이가 얻은 첫 번째 복은 자녀의 복이었어요. 히브리어에서 일곱과 삼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들을 일곱 낳고 딸을 그냥 셋을 낳았더라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와 삼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이라는 숫자는 알렙, 벳,
김멜. 그래서 그 히브리 알파벳 중에 3이라는 숫자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아들, 세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3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아들을 낳고 세 딸을 낳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이 그들에게 임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을 얻고, 근데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주는 의미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자, 아들과 딸이 주는 의미는 아들은 그 아비의 기업을 물려 내려갈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고, 딸은 자녀를 번성케 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땐 아들로 표현되고 있고 어떤 땐 딸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결혼한 이스라엘이 아닌 거야. 처녀 이스라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혼한 날이라 그래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또 오순절 날을 그들이 결혼한 날로 봐요. 성령이 임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의미는 어떤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말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저 하늘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한 관계가 되어진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내재 안 했어요. 외재하신 성령이었죠. 그렇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한 거, 그것은 내재하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내재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지니까 함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이 삼, 셋이면서도 하나예요.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 관계로서 율법이라는 걸 뒀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구원한 주는 바로 너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요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출애굽을 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계속 들려주면서도 이해 못한 거예요. 뭘 이해 못했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정말 믿고 정말 그분만 의지하냐? 아니면서 찬송 열심히 부르시거든요. 똑같은 의미예요.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겐 누군가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건가요? 물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경험한 것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이 정말 의심 없이 믿어지고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의심 없이 다 믿어져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전 그때 방언 못했어요. 방언 못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안 열렸으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다만 나한테 그 순간에 가르쳐준 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요게 딱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거를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만큼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는 믿음을 내가 오늘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생명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요, 성령이 내게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의 증거라는 거죠. 욥이 가진 복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그가 그럼 이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복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시니까 그들이 평강을 누렸어요. 전쟁에 항상 승리했어요.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리했죠. 솔로몬이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렸죠. 이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여호와가 함께할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했고 그리고 차지했어요. 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대략을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더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쉬신 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진 것이 이 7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죠. 하지만 완전한 나라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욥이 일곱 아들을 낳았어도 완전한 복이 아닌 거예요. 왜?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딸이 셋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한 아들로만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아들로 세운 것만 아니라 딸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인데 이 처녀 이스라엘 얘기는 완전한 연합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은 줬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할 때 이런 단어의 의미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했고 딸이라고 말한 것들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갖다가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신부예요. 처녀가 아니라 신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자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하고의 관계만 갖지 않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음녀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음행을 한다라고만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음녀라고 아예 그냥 말하거든요. 계시록 17장 18절. 그래서 음녀, 음행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다 주고 있는데 새 딸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신앙 양심을 잘 지켜갈 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두 번째 그가 받은 복이 물질의 복이에요. 이 물질이 얼마나 넘쳤어요? 소유물이 양이 7천 마리고 낙타가 3천 마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고 부자예요. 부자. 정말 부자.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도 똑같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복이에요. 자녀의 복받기 원해, 물질의 복받기를 원해. 또 세 번째 그가 받은 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복 플러스 또 명예의 복,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 이런 것들을 전부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욥이 그걸 다 가진 거예요. 그가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스라엘 중에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다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이지만 율법을 가진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비로 인해서 자녀들이 또한 복을 누려요. 아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누려서 아들들이
누이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만큼 아주 누리고 있는 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이 복을 누릴 때 욥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 그들이 복을 누리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봐 그는 아침부터 자녀들한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어떻게든지 행위로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 이 욥이 받은 복,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와 같은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걸 기록하고 있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었고 이 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그 가정이 한순간에 다 깨집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한 취해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충동하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게 진짜 키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종되라 그래서 주의종 안 되려고 한 것뿐이지 교회 잘 나가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될 텐데 왜 이와 같이 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 뜻에는 내가 그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싫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걸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이거를 취하면 이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한 예와 잘 아시죠? 누구에게 한 거예요? 부자에게 한 얘기 다 싸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누리자 놀고 먹자 쉬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취해갈 수 있는 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실 수도 있는 분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분 이 말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욥이 가진 그 복을 왜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으셨느냐 그것은 욥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욥 친구들 또한 이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이시다라는 이 육체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복받는 거예요. 항상 이 육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물질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공급받아서 고생 안 하고 잘 살고 싶어요. 부모는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잘 살게 하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희망사항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스겔서 14장 13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노아, 다니엘,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인이 됐어도 그것이 물질적으로는 복을 받지만 자녀가 의인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자녀도 똑같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각각 구원이라는 거예요. 각각 구원. 그 왜 이 말을 하시는 거냐. 지금 욥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는 복을 받고 있었더라도 한순간에 자녀들은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고 누렸던 부귀 영화도 잃어버리고 그 잔치했던 축제의 그 분위기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울타리 속에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위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그러한 환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그럼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느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누구냐. 그걸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지. 여호와가 복의 근원인 말씀. 그래서 신명기 30장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욥이 가진 그 복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약속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기에 형성이 됐어요. 근데 형성이 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거에서 끝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았어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 길을 알지 못해도 가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실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세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세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아내를 뺏기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울고불고 회개했다는 얘기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말씀 안 들은 거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런 일 할까요? 안 해요? 우리. 잘해요.
뭔가 잘 나가다가 하나 문제 탁 터지면 그 다음에 내 방법, 내 생각이 막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기근 그럼 왜 허락했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을 왜 아브라함에게 기껏 가나안 땅 갈아놓고 왜 거기 도착했더니 기근을 줬냐 이 말이죠. 그 기근 내에서도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그걸 보고자 함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약속이요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의심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고 코가 빠져 있어요. 얼굴은 시커머스가 돼가지고 기근이 오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내게 없으니까 근심이 나를 덮은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한 것이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한 것이나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보고자 한 것은 그의 그 신실함,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지 않는가 그걸 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어요. 세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일은 누가 했겠어요, 그럼? 사단이 한 거죠. 하나님이 사라로부터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세라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이건 아브라함과 세라 사이에서 낳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냥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저길 갔고 거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라가 이렇게 빼앗기게 된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은 사단이 찾아온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사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 중에 그가 부르짖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세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고 그를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손을 못 대게 하고 왜 네가 나에게 거짓을 말했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물질을 더 얻어가지고 나와요. 불순종했는데 그 불신으로 잘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얻어가지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건져내셨고 사라를 건져내셨고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자. 근데 그 태어난 아들이 바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을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다 잃어버렸을 때 끝!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친구들한테 조롱과 베레발 소리를 다 듣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갈 때까지 주님은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보시느냐. 그런데 그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돼 있고 그 예언된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신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믿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너의 단 한 구원임을 믿느냐. 그걸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에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19절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둘 때 너는 생명을 택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 중에 생명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가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택하라. 즉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믿음. 이 땅에서 욥이 가졌던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택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생명의 뭐가 되시겠어? 문이 되시겠어?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택한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를 내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벗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것을 할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로 표현되기도 하고 할례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그것을 어디다 하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하라고 말해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거 분명히 할례는 남자의 그 양기에다가 하잖아요. 왜 그거를 마음에 하라고 또 신약에서는 다르게 말을 하느냐 하죠. 남자의 양기는 자녀를 낳는 걸 말해요. 근데 그 자녀는 무슨 자녀를 낳는 걸 말하냐면 피의 자녀를 낳는 걸 말합니다. 무슨 피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피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십보라가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면서 집어 던지면서 이는 내 피의 남편이라.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아들의 양피를 베요? 아들의 양피를 베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모세의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시고 그 구원이 되어지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 육체의 몸을 벗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키다는 거예요. 무슨 키? 우리가 생명을 얻는 키.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다고 말하냐? 우리 심령의 할례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심령의 육체의 사람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정욕의 사람은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네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죽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육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풍성하게 얻었던 이 물질도 다 빼앗기고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가운데 놓이게 된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길로는 딱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만약에 그곳에 있어도 그들은 자기만 구원할 뿐이다. 각각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이지 어떤 부모의 것으로 다른 자식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지키는 정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이러한 사람, 온전하려고 애쓴 이 사람을 진짜 온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인간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그거를 물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의 피로 낳은 자녀가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율법은 지키고 노력하는 건 그래 네가 지키고 노력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래 너는 사는 동안에 육체로 복은 받아. 근데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 육체의 노력으로는 또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처녀라고 표현된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신부라. 그리고 이 신부가 뭘 하라고 해요? 자녀를 낳으래잖아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한 책인데 5장에 가면 뭘 말하죠? 창세기에 말한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몸이 된 얘기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3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 자녀를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담에게 준 복이에요. 이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을 아담이 사단의 말에 범죄하면서 다 사단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지고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육하고 번성해요? 죄인만 번성하는 거예요. 죄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인이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있어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진 물질을 온전히 내가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물려주고자 해도 물려줄 수 없다는 거. 더더군다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욥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녀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뭘 낳게요? 생명을 낳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삶에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을 주시는 만물의 주권자인 그분이 생명을 택하라. 근데 이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할례, 내 심령의 할례를 받아라.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이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여호와가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더라. 그런데 그 여호와가 육체로 잠깐 준 이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영원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셨죠. 그걸 가르쳐준 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되신 걸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그들이 지은 죄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자기 스스로가 복을 받으려고 스스로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뭔가 복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열심을 냅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참 물질 열심히 갖다 바쳤고요. 교회 봉사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다 집안 내 팽기치고 교회 봉사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교회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남은 건 돌아오는 건 욕뿐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데 예레미야서 17장 같은 절 13절 예레미야서 17장 13절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생수로 자꾸 표현되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면 그 우물에다가 그 비를 모아놨다가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다 우물을 파놓고 있고 우물을 깊이 파놔서 우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야곱의 우물을 아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우물보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누구를 말해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게 주는 우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나무를 또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요? 물에 심겨져요.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물을 먹어야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을 먹어야 우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주는 말씀. 그래서 목사는 하늘로부터 주는 말씀을 전해야지 영혼들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늘로서 물이 내려오는데 반드시 그 비를 저장해야 먹고 사는데 그들이 그 비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실질적인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실 때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보니까 십자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명령의 말씀,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수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면 죄성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바로 수치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고 결국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흙의 기록이 된다. 육은 육으로 돌아갈 뿐이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기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기록은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엔 기록이 안 된대요. 이런 말씀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그렇더라. 근데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문이다.
그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세례를 받아야 로마서 6장 4절에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자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생명문 안에 들어간 자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씀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 눈이 멀어서 까막눈이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쉐마 경청하여 욥이 한 것처럼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근데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내 거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내 말을 듣는 자다 이 말.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퍼즐처럼 맞춰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땅의 재물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참 무섭게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라. 주 안에서 이런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 오늘날 교회와 또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볼 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믿는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자의 삶이 믿음이고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의로 사는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산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 욥기를 이렇게 써놓고 아, 이 사람은 참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고 더욱이 생명은 더더욱 내 자녀의 생명을 내가 유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내가 하나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게 하여 주시면 지켜질 수 있는 거지만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목숨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주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 첫 번째, 이 욥이 가졌던 자녀의 복. 아들이 일곱에 딸이 셋이었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가진 복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의 자녀가 됐는데 욥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졌던 물질을 누리고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혼인의 예식을 하면 그거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혼인 예식 잔치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자,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졌으면 내 안에 잔치가 일어나야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물질을 그 자녀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진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육의 것은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영원히 보존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니까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니까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서 무슨 권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고백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게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고백을 내가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뭘 주세요? 나한테 열쇠를 주는데 열쇠. 이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근데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 7일이 일곱 아들이 되어진 거 내가 일곱 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 완전한 연합의 아들.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에서 믿음으로 내가 안식하는 아들. 진정으로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돼서 안식하는 아들이 되어졌으면 마음에 품기만 해도 들으셔요. 우린 그 관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고 나서 하신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천국 열쇠를 그가 받고 얻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매이면 매이고 풀면 풀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매일 건 뭘 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매는 거예요. 너 꼼짝 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꼼짝 마 그런다고 꼼짝 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매이면 걔네들 꼼짝 못해요. 그 다음에 풀면 나한테 문제가 막 그냥 뒤 엉켜있고 뭔가 막혀있고 막 그래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다 명령해서 풀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9절 말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뭐예요? 악한 권세자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능히 이기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랬어요. 밟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밟아버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밟는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밟는 권세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내 고백이라면 진정한 내 고백이라면 진정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권세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욥의 아들과 딸은 그거를 누리면서 즐거워했지만 한순간에 생명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즐거운 쾌락도 즐기지 못했고 자기의 모든 부귀 영화도 즐기지 못했어요. 그거를 누리지 못했고 유지 못했어요. 재앙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놓쳤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이 욥이 받은 복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삭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내 씨라고 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이 복,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약속을 하신 건데 이거를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어떤 자가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하느냐?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삭의 그 줄기를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동일하게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유업. 그러니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유업을 내가 상속자로서 이었는데 상속자는 많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내 씨라고 한 이삭. 그 내 씨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면 상속자예요. 그 안에 속한 자가 아니면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상속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자가 되는 거야. 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통일시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권세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자에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졌으니까 나도 그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거. 이게 에베소 2장 6절에 바로 하늘에 앉혔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앉힌 자이기 때문에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내 영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예요? 안 속한 자예요? 안 속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서 주여주여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방언도 하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나는 너 몰라. 그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은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 욥기라는 그냥 구약에 있는 어떤 책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완전하지 않은 것과 완전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쫓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완전한 것을 준비했으니 너는 이 완전한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와 함께 연합된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아들이 되어지는 것,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복을 너희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물질적인 복 받는 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면 그 권세가 바로 너의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당당해요. 아멘. 담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볼 때 저 되게 약해 보이죠? 근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도록 내가 그분만을 주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라 내 심령에 할례만 받으면 돼요. 교회를 가다 보니까 1년 되니까 세례의식을 줘서 세례교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세례받았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아닙니다. 여기가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여기가 죽어져야 돼요. 죄의 사람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자녀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 자녀예요.
그것이 진정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나는 그 생명을 택해서 붙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자. 그럼 내 수치가 늘 가려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가려져 있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내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버렸다. 이게 되지만 예수님을 딱 벗어난 순간에 죄와 허물을 물어뜯는 건 율법이요.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건 마귀라는 거죠.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얻으신 그 생명의 권세를 내 것으로 하는 거구나. 그 비결이 바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축복을 자녀가 누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진 축복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 또한 그가 이 땅에서 물질이 풍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돼요? 요 보이는 육체의 어떤 물질에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하늘에 맞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어디를 찾으라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돈 버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찾고 살고 있느냐. 생명 때문에 사는 자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고 오늘도 밥 먹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모든 너의 마음의 초점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준 복,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 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혼 구원하겠다고 사역하겠다고 뛰다가 나는 죽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이 컵이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요.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지. 야, 나는 이렇게 이쁜데 나는 여기다 커피만 담아야 돼. 난 주스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없대는 거죠.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그분이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쓰시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어떤 직분을 줘든 그 직분은 귀한 거예요. 우리 몸에 기능이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게 협력할 때 우리 몸이 온전합니다. 모든 지시는 어디부터 받아요? 뇌로부터 받죠. 바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 명령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내 몸이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몸이 세워질 때 요 몸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몸이 신부 하나예요. 결혼하는 신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원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딱 베일 가려서 아무도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고 늘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여기에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지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느냐,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있느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원하는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생명이 내 안에서 생육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가 생육해야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창대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악으로 번성하고 창대해진 걸 교회가 이제 생명으로 번성해 되고 창대해져서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많이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중요한 거 너 나서지 말아라요.
너 나서지 마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아무 의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다만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를 준 거예요. 도구로. 땅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은사 자랑해요. 그래서 교만해져 있어요. 그 은사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안 주시면 끝이에요. 내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가졌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얼마만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신 건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뿐이다. 아멘. 욥기가 아주 은혜로운 책이죠. 너무나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시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살아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메이는 것마다 메이고 푸는 것마다 풀어서 그 천국 역사를 잘 사용하시고 영혼 구원한 일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 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이때까지 천국 열쇠를 줬는데 녹슬었다면 주님 이제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이제 그래서 욥이 가졌던 그런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 것이 되어졌다는 거 이제 믿어지세요? 네. 근데 욥이 가졌던 거는 한순간에 없어지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갖게 된 이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믿음의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욥이 복을 받아서 자녀를 아들을 일곱에 딸을 셋이나 낳았고 그가 가진 재물은 너무나 풍족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체에 가진 것뿐이요 그가 그것을 유지할 수도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그 모든 풍요가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모든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권세를 또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메이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 공급받고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복을 받는 근원이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할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온전히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 되어지고 심령에 이면적인 할례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아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